오케이. 제우새 쑥쑥 자라고 있는 새우 새우랑 제우 86 단어입니다. 보자 고친 거 14. 오케이. 잘했어. 응. 잘했어. 새우는 복수이다. 히읗이니까 제일 끝에 있겠네. 좋겠다 야. 안녕히 가세요. 자, 그래서 last week. 오케이. 그러면 어젯밤에 할 때 이걸 또 쓸 수 있어요. 어젯밤은 지난밤이니까 어젯밤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ast night. 됐습니까? 작년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작년에 Last year. 지난달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Last month.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지난달에, 작년에, 지난주에, 어젯밤에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Tried. Try가 시도하다, 노력하다나 하다신데요. 네. 이 속에 뭘 집어넣는다? Did를 집어넣으며 Why가 I로 바뀐 다음 ED 해준다라는 걸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읽지? 타이어드죠. Tired는 무슨 뜻이었더라? 피곤. 이건 피곤한이고요. 이건 try의 과거형이고. 네.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머릿속에 똑같다고 생각하고 때려놓으면 안 돼. 네. 구분하세요. 네. 오케이. Week. 오케이. 주말은 이렇게 되네요. 주말. Week. 주말. Weekend. End의 뜻이 끝이라는 뜻이고 네. week가 주니까 한 주의 끝을 뭐라고 한다? Weekend. Contest. 무슨 시? English.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대회. 셀 수? 없어. 오케이. 있으니까 문장 속에 사용될 땐? A contest.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셀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도 할 수 있, 아이고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럿일 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One. 그래서 one이란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위에 과거형 did 들어. 그렇죠. 이렇게 합쳐지면 우리는 one으로 보이고. 내가 과거에 이겼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는 I won인데 내가 과거에 이기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죠. 네. 그럼 뭐가 만들어질 거다? I didn't가 만들어지겠죠. 네. did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네요. 내가 이겼었다? I won. 오케이. 내가 이기지 못했었다? I didn't win. 오케이. 네가 이겼었니? 라고 묻고 싶을 때도 뭐라고 부르면 된다? Did you win? Did you win the game? No, I didn't win the game. Yes, I won the game. 오케이. Smelly. 오케이. Smelly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고약한. 오케이. 냄새가 고약한 이란 뜻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냄새 고약한 이란 뜻이니까 냄새. 오케이. 어떤 양말? 고약한 양말. 냄새가 고약한 양말 무슨 씨예요? 어떤 씨라고 방금 증명했잖아요. 읽어보세요. Smelly socks. Smelly socks가 무슨 뜻이겠어요?
고약한 양말들. 냄새 고약한 양말들. Smell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Hey. 읽어보세요. The socks are smelly. 는 또 무슨 뜻이에요? 그 양말들은 고약하다. 그 양말들은 냄새가 고약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고 어떤 시 쓰는 두 가지 방법.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름 시를 꾸며주기도 하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하다시처럼 쓰기도 하고. 자, 어떤 시 여기에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배울 내용은 뭐냐? 어떤 시는 원래의 형태도 있는데 얘가 어떻게 모습을 바꾸면 더 어떤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어떤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네가 배워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last. 그래서 지난 주에가 뭐였더라? last week였죠. 네. 그렇습니까? To make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간다 했고요. 뭐뭐뭐가 있다고요? 아, to make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뭐? 만들기, 뭐뭐 만들기 위하여. 뭐라고? 만들기 위하여. 순서대로 하시죠.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한. 만들어서. 뭐뭐 해서 만들어서. 자, 이렇게 make 앞에 to를 붙였는데 이 뜻으로 쓰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들기 위하여가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만들기 위하여, 난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하여, 뭐 어떤 재료를 샀다.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나는 또 피자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왜 행복하다고? 만들어서 뭐뭐 해서. 그래서 하다시를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to를 붙이는 겁니다. 다음. 스멜리에스트. 얘는 원래 모습은 뭐였을까? Smelly였죠 원래 모습은. Smelly의 뜻은 냄새가 지독한, 고약한이라는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이와 같이 EST를 붙이면 뜻이 가장 냄새가 지독한. 똑같이 무슨 시긴 한데 어떤 시긴 한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최상급이라고 한다. 차가운 cold. 가장 차가운 coldest. 뜨거운 더운 hot. 가장 뜨거운 hot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장 어떤이란 거 이걸 배우는 게 이번 과의 주요 목표고요. 뒤에 EST가 있는데 smelly 같은 경우는 Y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건 삐져나와서 보기 싫어서 Y를 비슷한 소리가 나는 I로 바꾼 다음에 EST를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T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한도 어떤 시네요? 행복한 Happy. 그러면 가장 행복한은 뭐가 되느냐? 가장 행복한 happiest. 그렇습니까? y가 i로 바뀌고 마찬가지 est가 붙었네요. try my best. try가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에 my가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I try my best. 만약에 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면 일단 얘가 you로 바뀌겠죠. 네. 그럼 얘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너의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한다. You try your best. 됐습니까? 누구누구의란 뜻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you니까 너의란 뜻에 your, I였을 때는 my.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we를 해볼까? We try our best. our의 뜻은 오케이.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We try our best. 그러니까 얘는 그때그때 그때 누가 최선을 다한지에 따라서 my가 되기도 하고 your가 되기도 하고 our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he가 오면 여기에는 그의 여기에 여자 she가 오면 그녀의 이런 걸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바뀌어줘야 된다. 얘들을 보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네. were 그렇지. Lower. Okay. Were가 where, 있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wher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 Did가 또 들어가서 합치니까 우리 눈엔 were 보인다. Okay. 계속해서 These. These. 뭐라고요?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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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하고 this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Okay. This는 this book이 돼, this books가 돼? this book. this 뒤에는 this가 몇 개, 가까이 있는 몇 개의 물건이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 그래서 이건 못 오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these books 밖에 안 된다. 네. these book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됐습니까? These는 얘랑 둘이 공통점은 어떤 거리에 있는 느낌이다? 가까이 있는 거. 근데 느낌. These는 가까이 있는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다. 됐습니까? 응. Make죠. Make. 계속해서 Smell super bad. 그렇죠.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그러니까 smell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고 배우고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 거? 냄새. 냄새란 뜻도 있고 고역? 이런 뜻도 있다고요. 냄새란 뜻일 때 무슨 시? 이름 시. 이런 뜻일 땐? 하다 시. 지금 smell super bad에서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속에 to가 이렇게 숨어 있네요. 됐습니까? 네. bad의 뜻은? 나쁜. 나쁜.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오케이. 어떤 냄새? 나쁜 냄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시냐면 얘는? 어찌 어떤 냄새가 난다고? 엄청 나쁜 냄새가 난다고. 됐습니까? 어찌 어떤 냄새가 난다고? 엄청 나쁜 냄새가 난다고. 다음에 say.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많은데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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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do가 들어 있는 형태고요.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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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속에 did 들어가 있고요. this. this. 가까이는 한 개. thi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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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without shoes. without shoes. 뭔 뜻일까요? 신발이 없다. 신발 없다? 하다신가? 신발 없이네요. 신발 없이. 읽어볼까요? Come in without shoes. Come in without shoes. 뭔 뜻일까? Come in. 상대방한테 come in without shoes. 뭐 하세요? 어?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신발 없이. 신발 없이. 신발 벗고 들어오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 신발 어떻게 신발 없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무슨 시라 그런다? 밥집이지.
아제비시 전치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없다 아닙니다. 하다시 아니에요. Everywhere.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뜻이 뭐야? 어디에나 모든 곳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겠냐? 어디? 어디죠? 어디? 왜요? Where? Step. Okay, 무슨 시? 이름 시. 무슨 시? 하다 시. Okay. Inside. Okay. 읽어보세요. Inside the room. 이거 무슨 뜻이가 그러면? 그 방 안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앞제비 시 전치사. 그렇지. 응. 무엇을 어디로 바꿔버렸네. 응. 얘는 사실은 얘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응. 오케이. His. Okay, 그래서 he랑 관계 있고요. him이랑도 관계 있습니다.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얘는 이런 뜻이니까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고요. 뒤에는 무슨 시가 오겠다? 하다시가 오겠죠. 얘는 그의 란 뜻이니까 뒤에는 어떤 물건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his book, his bag, his car.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 뒤에 옵니다. 누가다? I가 like 한다. 누구를? him을. 그를 나는 좋아한다. Dog do. Hey. Did not wash. 씻었었다는. Did wash. 씻었었다는. Washed. Washe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원래 형태인 washed 속에 과거형 did 들어가. Did 들어가면 씻었었다가 뭐였는데? Washed인데 씻지 않았었다 하려면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 그럼 숨어있던 did와 not이 합쳐져서 이거 줄였을 수도 있죠? 네. 어떻게? Didn't wash 하면서 과거에 씻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Stepped in. 원래 모습은 step이었어. 네. 그러니까 얘가 밟다라는 하다시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did가 들어가면 이처럼 ed가 붙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마지막 p를 한 번 더 붙여 더 써야 돼. 그렇지. 됐습니까? Feet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 불규칙 복수 형태라고 해. 여럿인데 규칙이면 규칙 복수 형태였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애는 규칙적이네. 책 한 권 있으면 book 그러지? 네. 두 권 이상이면 뭐라 그래요? books 이렇게 하잖아. 이게 네. 규칙 복수형이란 말이야. 근데 발 하나는 뭐였는데? foot이었는데 네. 뭐 a foot 할 수 있겠네 하나니까. 근데 얘가 둘 이상 되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근데 fit은 안만 길어봤자 day가 돼야 된다고 여럿이라고 했으니까. 네. 됐습니까? a book이 it이고 books가 day 되는 것처럼. 됐습니까? 네. Also. Washed. 규칙 변화. Washed. At the beach. At the beach.
At the beach. At the beach.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 양 아니 앞뒤 시. 그렇죠. The beach 하면 그 해변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었어. 근데 at을 붙여서 at the beach 하니까 그 해변 에서가 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앞제비시 전치사 foot 단수형이고요 foot 단수형이 뭔데? 한 개일 때 그러니까 복수형이 뭔데? 여럿일 두 개 이상일 때 여럿일 때 because of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lose 무슨 시 하나씩 얘 뜻은 어떤 시합에서 지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물건을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이 어울리는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 승리하다가 기본 형태가 뭐예요? 그 대회를 우승하다가 뭐였어요? 그것만 생각나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대회를 우승하다? 대회를 이기다? 대회를 우승하다? 대회를 이기다? Win the contest. Win the contest. 그럼 이건 뭐야? 윈더 컨테스트는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가 윈더 컨테스트야. 그럼 이건 뭐겠어? 컨테스트. 뭐? 더 윈더 컨테스트. 더 윈더 컨테스트야? 헤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인데? 뭐라고요? To win the contest.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God, 위하여, 위한, 해서, win, 이기다, 하다시니까 앞에 to 붙이면 이기는 것, 이기기 위하여, 이기 위한, 이겨서. Was. 그러면 was가 들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과거. 물론 과거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Was가 들어있으면. was가 들어있는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겠지 am is의 과거라며 네 오케이 그 다음 lost 오케이 너 지금 얘하고 설마 얘하고 헷갈리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lost는 lose 속에 td가 들어간 거고요 보자 그 고쳤나? 그나? 아니요 아직 안 고쳤습니까? 네, 얼른 고쳐오시고요 잘했어요.